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저 도전88입니다. 엔진톱을 새로 샀는데요. 그 보통 전문적인 작업하는 사람들은 허스크 바나 존슨 하드 뭐 이런 걸 쓰는데 그건 가격이 뭐 30몇만씩 뭐 비싼 건 60몇만씩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고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UDT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체인이 19인치인가 체인도 길어요. 길고 일단은 작은 부분만 조립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립이 완성되고 나무를 한 잘라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같이 체격이 약한 사람은 들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무거운 게 좋은 게 뭐냐면 밑으로 이렇게 자를 때는 힘을 덜 줘도 됩니다. 왜냐면 기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들고 서 있는 나무를 자를 때는 팔에 힘이 좀 들어가서 신체가 약한 분들은 애로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단점이 뭐냐 하면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고 이걸 한 5번이나 6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거 ON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초크를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 소리가 나죠. 그러면 초크를 밀어 넣고 몇 번 그때는 요 스위치를 누르면 꺼집니다. 그래서 한 초크를 당겨서 한번 당기면 소리가 뿌룩 나면 초크를 밀어 놓고 다시 두세 번 당기면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가 엄청 크죠, 그죠? 소리가 너무 큽니다. 무기도 무겁고 일단 한번 가서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벤지 한 2년 되는 나무인데 그 아직까지 뎀뎀합니다. 이 나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나무가 좀 단단한 부분은 막 치고 나가지는 못하네요. 요런 거는 보면은 이쪽에 좀 오래돼서 각질이 부드럽잖아, 그죠? 자, 부드러운 것은 잘 잘리는데 이렇게 좀 단단한 부분은 원래 여기에 말라가 단단한 부분이 생나무보다는 더 안 잘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는 탁 차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저쪽 편에 한번 보세요. 이 나무를 버섯 넣기 위해서 이 나무를 한번 잘라볼 예정입니다. 생나무를 잘라보면 어떨지 저 두 개 중에 한 개를
자르면 되는데 그 넘어갈 방향을 잘 보고 일단은 가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잘라볼 예정인데요. 요거를 넘어지는 방향으로 각도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넘길 예정인데요. 넘어가는 쪽에 일단은 칼집을 내야 되고요. 남자로. 그러고 나무가 넘어질 무렵 되면 비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나무가 튕기면, 나무가 튕기는 어느 쪽으로 튕길지 모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나가네요, 이게, 소비. 보기보다 이게 잘 안 나가네요, 이게.
아, 뭐가 문제인지 이게 잘 이제 치고, 나무가 좀 벌어졌는데요. 아, 잘 치고 나가지 못하네. 이게 상상 치고 나가야 됩니다. 날이 문제인지. 연기는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연기 나오는데. 나 이거 보기보다 이게 이 가격이 15만 9천짜리인데 무겁기는 무겁고 이게 뭡니까 체인도 인치수가 그 큰건데 성능이 서스급 바나나 조스나드 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그 치고 나간다 하는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요. 일단 넘어지긴 이게 뭐 별로 큰 나무도 아니거든요. 넘어지면 졌는데 이게 시원하게 치고 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무겁긴 진짜 무거워. 소리도 굉장히 쉬고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눈곱밖에 안 됩니다 이 나무가. 근데 이걸 제대로 못 치고 나간다. 답답하네. 보세요. 기름이 다 됐습니다.